자, 이제 준비가 다 됐죠? 먼저 각자 간단한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을 편안하게 이뤄줄 매일 그대와 조길찬 인다의 조길찬 씨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규찬입니다. 오늘은 그 라디오 진행자 조규찬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래전에 KBS에서 그 조규찬의 팝스팝스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저에게 또 이 진행의 기회를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좀 꼭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전화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음악을 그 만들던 입장으로만 꽤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 정작 저 자신은 음악을 즐기는 자리로부터 좀 밀려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전 시간대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요. 지금 사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다. 그 설렘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백빈 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백천의 골든팝스. 이제 다 새 DJ들인데 저는 헌 DJ라서 너무 좀 뻘쭘하고 막 그래요. 제가 올해 지금 78년도에 대학가요제 출전해가지고 운 좋게도 지금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40년 됐어요. 와. DJ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 TV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이 TV 진행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DJ라는 게 참 고독한 작업인데 뭔가 이렇게 밤하늘에 화를 쏘는 거죠. 근데 어딘가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 그 운 좋게도 이렇게 골든 팝스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팝을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기뻤고요. 그리고 인백천의 골든 팝스 이거는 제가 2003년부터 그러니까 2003년 봄에 시작해서 5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 김광한 선배님이 하셨었고요. 아주 전통이 있는 프로인데 맥이 끊겼다가 이게 그러니까 10년 만에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하니까 어우 상당히 그 감회도 새롭고 이를테면 우리 이제 같이 일할 작가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도 그때 시그널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규찬이나 양파나 세준이 참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음악인들인데 KBS 2라디오가 이렇게 멋진 음악인들로 해서 좋은 음악들을 이제 배달할 텐데 많이 선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내가 국장님 맞지? 아니 40년 정도 하셨으면 뭐 그 정도는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양파의 음악 조문에 새 DJ 양파 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라디오 DJ를 데뷔한 이후부터 늘 큰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껏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청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요즘은 유튜브 세대 하는데 유튜브 세대들의 특징은 시대 혹은 뭐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색깔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만 해도 라디오가 이제 라디오 듣는 사람 없지 않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아날로그라는 것이 하나의 취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라디오를 마치 숲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졸리고 심심하고 너무 회사에 있기 싫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에
마치 숲속에서 새소리, 물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그런 목소리와 그런 방송을, 그런 노래들을, 사연들을 전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호흡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지각하지 않고 잘해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또 뭔가 킹덤스도 느낌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보겠고요. 자, 오늘 같은 오후에 이세준입니다. 네, 이세준 씨 한번 네, 생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주신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 예, 진행을 맡게 된 유리상자에서 노래하는 이세준입니다. 예, 그냥 첫 인사는 간단하게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앞에서 너무 멋진 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다린 동안 되게 떨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저는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음악가가 되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하신 분은 화가가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는 될 수 없으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이 소개되는 걸로 하루하루 벌어지는 그 작은 것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 소개하는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예술적인, 예, 예술 작품만큼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한마디 한마디 잘 귀 기울이는 그런 DJ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